우리 리인 씨가 직접 편집하셨다고요? 아, 네, 제가 편집하고. 네네. 네. 뭐 그런 꽁냥꽁냥거리는 거 되게 좋아해서 저 영상 뭐 글씨체라던가 레이아웃이라던가 사진 움직이게 하는 걸 처음 배워서 네. 네, 저 프리뷰 영상을 제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직접 로고를... 편집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편집했습니다. 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대단하다. 보통 그 앨범에 이런 거 작업 담당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지 않나요? 저희 회사에 계시긴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컨펌만 해주시고. 네네. 네, 제가 한번 해봤어요. 멋있다. 그래서 네, 즐거웠어요. 사실 저런 거는 가수가 직접 네, 프리뷰를 만든다는 게 사실 그런 분들 아마 안 계실걸요? 근데 이게 좋은 거 같은 게 네. 이 앨범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네, 있고 그래서 가장 애착 있는 사람이 작업을 하는 네. 거니까 그래서 저는 걱정이 되는 게 프리뷰만큼 앨범 전체의 사운드가 좋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그런 걱정하시면 보여서 그럼 그 전에 들었던 곡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네. 먼저 너는 채 이라는 곡을 네. 들었는데 저는 그 가사가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옆에서 들었는데 뭐 내가 더 사랑해서 뭐 아파야 했다, 힘이 없었다 뭐 이런 가사가 네. 네. 더 많이 사랑하는 쪽이 조금 더 뭔가 네. 작은 모양새로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늘 보면 참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죠. 이제 어쨌든 이별 노래인 거잖아요. 그렇죠. 헤어지고 나서 네 그런 쓸쓸함을 책에 비유해서 만든 곡입니다. 그러니까 만남에서 이별까지를 이제 책을 펴는 것부터 이제 네. 책을 다 읽고 닫는 걸로 표현을 하신 네, 거죠. 네, 맞습니다. 아유, 떡떡이 정리 잘 하시네요. 아니 근데 가사를 이렇게 쓰시려면 네. 뭐 경험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책도 많이 보시겠어요? 네, 책 읽는 것을 아마 가장 좋아하는 것 같아요. 노래하는 것 다음으로 영화 보는 것도 책 읽는 것보다는 좀 뒤쪽에 있어요. 제 우선순위 중 책을 읽기 시작한 것은 제가 사실 말 주변도 너무 없고 그리고 항상 기분에 따라 엄청 바뀌는 성격 때문에 그러니까 좀 안정적으로 저를 컨트롤할 수 있는 매체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TV나 네. 뭐 움직이는 어떤 영상에서 잠깐 주실게요 이러면 네 주셔도 되죠 네 마요? 네 그래서 책으로 골랐어요 저는. 그래서 책 선물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받는 것을 또 주기도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사에 다 잘 녹여내시는 것 같아요. 감사해요. 그리고 뭐 작사 작곡 뭐 같이 한 거 못하시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마이웨이 팀과 같이 작업을 했어요? 너는 책이라는 네, 곡은? 맞습니다. 네네 마이웨이 아세요 여러분? 마이웨이? 기자님들 아시나? 쓴 그 톰이랑 제리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분들이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그 팀원이 좀? 네네네 뭐 신인 작곡가들이에요. 아. 그래서 서로 도움이 되었겠죠. 네네네. 근데 워낙 그런 뭔가 음악의 결 안에서 핵심을 잘 짚어내는 친구들이어서 작업하기 엄청 편했어요. 그들의 전작도 그랬고 계속 차트에서 오래 사랑을 받는 것을 보면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렇게 이제 톰이랑 제리 그리고 린 씨가 작사를 한 너는 책이라는 네. 곡을 들어봤고요. 이어서 노래뿐이라서 라는 네. 곡을 들어봤는데 가사에 신경 써서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네. 뭐 위로를 주고 싶어서 썼다. 네. 하셨는데 작곡에도 참여를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다시 한번 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다면 그 엄마의 꿈이라고 제가 선공개했던 그 곡의 작곡팀하고 같이 했어요. JPG라는 팀이고요. 제가 너무 존경하는 황성재 작곡가님의 네. 프로젝트 팀입니다. 팀이랑 같이 송캠프라는 것을 만들어서 송캠프 이게 이제 외국 작곡가들이나 한국 작곡가들이 그렇게 협업을 하는 그런 형태로 많이들 하시는데 저희는 그냥 각 연주자들이 모여서 꼭 연주에만 그치지 않고 뭔가 작곡도 해내는 그런 송캠프를 이제 주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제가 멜로디를 쓰고 네. 갑자기 생각나는 가사들을 막 가이드를 부르고 나서 근데 저는 이 노래뿐이라서라는 가사는 그냥 가이드 때부터 나왔던 대충 불렀을 때부터 나왔던 물론 뭔가 네, 교정을 했지만 네네. 네, 그랬던 가사였어요. 그러니까 송캠프에 가서 멜로디를 같이 팀으로 만들고 네, 저 멜로디는 혼자 만들고 지금 연주를 막 그 재밍하는 거죠. 네, 그런 식인 거예요. 거기에다 이제 가사를 또 린 씨가 그렇죠. 쓰시고 뭔가 녹음해놔야 되니까 기록은 해놔야 되니까 막 불렀던 게 가사가 됐었어요. 와, 진짜 그 가사가 뭐라 그럴까? 되게 토닥토닥 위로를 해주는 그런 느낌인가요? 느낌이었어요, 정말. 일도 사람도 내 맘 같지 않다는 그런 가사. 네, 네. 네, 너무 와닿았고요. 어쨌든 그 송캠프 네. 뭐 또 주기적으로 열리면 저도 한번 초대해 주세요. 보라씨가 오세요. 돈 드나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네, 안 듭니다. 네. 오세요. 어쨌든 말뿐으로도 감사하네요. 그렇게 이제 노래뿐이라서 정말 린씨의 그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담겨져 있는 곡이었고요. 저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그럼요, 그럼요. 제가 아까 노래 듣는 뒤에서 노래 들을 때 제가 휴대폰으로 저 검색해봤거든요. 네. 너무 사진 예쁜 거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진짜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 네. 저 이게 너무 겁이 났었거든요. 폭풍 검색하시더라고요. 봤거든요. 네, 진짜 못생긴 거 한 두 개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아, 두 개밖에 없었어요. 부럽다. 네, 어쨌든 아니, 저, 예, 욕심이 네. 없어서 네. 기자님들이 어쨌든 린 씨한테 관심이 있으셔서 이 자리에 다 자리해 주실 거고 너무 네. 고맙죠. 예전 가시고 함께 해주시니까 네, 감사합니다라는 말씀 전했고요. 자, 이쯤 되면 또 요 질문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가수로서 10집 앨범을 낸다라는 게 정말 그런 가수분이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검색해보니까 어떠세요? 10집 앨범을 내는 가수. 저는 태생이 한량이고요. 노는 것, 먹는 것, 네, 그런 것, 쉬는 것 이런 것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무언가를 이렇게 꾸준히 열심히 아주 오래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 속마음은 저를 굉장히 칭찬해주고 싶은 거예요. 사실 음악의 어떤 뭐 퀄리티나 네. 뭐 이번 앨범의 성패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네. 그냥 내가 이렇게 뭔가를 오래 해왔다니 하는 그런 어떤 만족감 같은 것, 네. 자존감이 좀 높아졌달까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 외에는 제가 10집까지 낼 수 있었다는 게 사실은 뭐 너무 뻔한 얘기지만 사실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그렇죠. 네. 들거든요. 그래서 세세하게 다 뭐 이름을 말하고 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냥 저라는 가수에 대한 신뢰를 느끼 저라는 가수에게 신뢰를 느껴주는 그런 팬분들과 리스너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 들어요. 그분들 덕에 노래도 하고 먹고 살고 그러고 있으니까요. 무척 고맙습니다. 이런 상황이 네. 네. 아우 진짜 한 길을 꾸준히 걸어온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아 진짜 지금 보니까 그런 거 같은데 다 선생님들 너무 막 50년씩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니까 네. 예, 저는 저의 10집은 예, 쪼렙입니다만 그렇습니다. 네, 뭐 린 씨의 노래를 물론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뭐 자기 삶이 바빠서 뭐 이 10집을 못 들으시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네. 그냥 모든 분들에게 제 생각에는 그냥 린이라는 가수 자체는 너무나 친근하고 늘 언제나 노래해줘야 되는 사람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힘이 납니다. 11집, 20집 음감에도 저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 근데 10집 앨범 이후에는 정규를 안 내고 싶을 정도로 네. 10집 작업이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러셨구나. 그 희한은 알 수 없는 불안감과 부담? 부담. 그 부담 더하기 불안까지 오니까 불안까지. 제가 해왔던 어떤 그간의 세월들이 너무 다 무색해질 만큼 그때는 어떻게 했었지? 막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막 정규 앨범은 조금 시대에도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빨리빨리 소비가 되기 때문에 조금 제 입장에서는 아깝죠. 창작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조금
천천히 시간을 두고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번 앨범을 통해서. 네,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좀 긴 호흡을 가지고 네, 맞습니다. 좀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네. 선사해 드리고 싶다 이런 거죠. 네. 네. 어쨌든 우리 진짜 성실하게 이 자리를 지켜온 우리 린 씨에게 우리 기자님들이 박수 쳐주실지 잘 모르겠는데. 아니요, 아니에요, 여러분. 일하세요. 네. 박수까지 치셔요. 그러지 마시고. 아, 기사 쓰시는데 바쁘시니까. 그럼요. 그럼 제가 대표로 네, 박수 한번. 아유, 고맙습니다. 어, 네. 와, 감사합니다. 친절하시고 다정하시고. 아,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이제 샵10 네, 타이틀곡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네. 제목이 이별의 온도, 이별의 온도 라는 곡이죠. 네. 그러면 이별의 온도에 대한 얘기는 또 이별의 온도 뮤직비디오를 감상하시고 난 후에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별의 온도 뮤직비디오 감상하시겠습니다.